뉴스9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준비서를 제기해온 민주당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A 다저스 소속 미 프로야구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제14호 태풍 플라산에서 약해진 열대 저압부가 남해상으로 접근하면서 일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70대 남성이 탄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여성은 70대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